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추전을 해보겠어요. 제가 굉장히 자신있고 많이 먹는 그런 부추전이거든요. 보시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먼저 재료 손질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손톱 잘라내고요. 한 3cm 정도 보였습니다. 이 정도로 보여주세요. 양파도 조금만 넣겠습니다. 당근도 조금만 넣을게요. 이거는 색으로 넣는 거니까 조금만 넣겠습니다. 고추가 많이 들어야 맛있거든요. 이거는 송송 썰어 주세요. 고추 담아 넣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먼저 마른 부침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섞어 놓겠습니다. 새우가루를 넣어서 맛있어요. 한 스푼. 계란 한 개. 그리고 여기에 물을 조금만 부어주세요. 그리고 반죽이 되었습니다.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전이니까 기름을 한 넉넉하게 좀 부어주시고요. 이렇게 한쪽을 끓여줄게요. 이렇게 그냥 약간 생겨서 끓입니다.